안녕하세요, 열쓰입니다. 저처럼 1인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을 위해서 이 복합기 프린터와 관련된 정보들도 자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앱소원에서 출시한 무한 잉크젯 복합기 M3170.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잉크젯 프린터들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레이저 프린터를 많이 썼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주요 스펙부터 확인해 보시죠. 크고 무식하고 거무틱틱한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어디에다 위치시켜도 최소한 평타 이상은 할 만한 투톤 컬러의 디자인하고 있어요. 사실 이 중간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은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중간에 빈 공간으로 용지가 배출이 됩니다. 용지함이 별도로 있고요. 급지함도 따로 있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프린팅을 하실 분들은 살짝 부담스러울 크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력, 스캔, 뭐 팩스, 복사 기능들 다 소화하기에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홈 버튼, 전원 버튼, 도움말 버튼. 일단 물리 버튼은 요 세 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조작은 터치 스크린에서 이루어집니다. 패스워드라든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 이런 정보들을 입력할 때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타율이 적었습니다. 우선 얘 설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유선. 두 번째, 무선입니다. 조금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무선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선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여러 대의 기기들을 물려서 쓰기에도 사실 뭐 비교가 안 되죠. 후면에 전원, 팩스를 위한 전화선, 랜선, USB 이렇게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연결을 마쳤다면 잉크 충전을 해야 되는데 흑백 잉크 보틀이 하나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딱꿍을 연 다음에 이거 뭐 뜯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탁 꽂아주면요 알아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잉크가 새질 않습니다. 카트리지 낄 때 막 손에 무고 막 번지고 난리. 되게 편하고 깔끔하게 잉크 충전이 돼요. 아래에 있는 유지보수 킷을 보면요 이 잉크가 차는 그 용량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확인도 가능하세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남은 잉크 용량이나 이 유지 관리 킷의 수명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틀을 한번 다 풀 충전해두면 최대 6,000장까지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만원대 구매가 가능한데 출력했을 때 장당 출력 비용이 약 2원 정도. 그에 반해서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한 1,000매 정도 출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극한의 속도가 아니라 유지비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금액 대비 한 90% 이상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앱소원 3170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물론 레이저 프린터가 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따져보셔야 되겠죠. 제가 뭐 A4 용지를 6,000장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다 뽑아보고 아유 되네. 10만매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고 해요. 총 4단계에 걸쳐서 헤드를 잡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헤드와 관련된 테스트 인쇄는 반드시 거치셔서 제대로 된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세팅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과 관련해서는 와이파이 혹은 와이파이 다이렉트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끔 프린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를 쓰는 동안 팩스는 안 썼어요. 대신에 저는 이 프린팅 기능하고 이 스캔 기능을 좀 많이 썼어요. 사업자, 신분증, 계좌, 뭐 계약서, 원고 같은 것들 스캔 떠서 보내고 사인하고 또 프린팅하고 강의 자료. 그 중에서도 스캔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 재질의 인쇄물들은 스캔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신분증 같은 그런 것들의 인쇄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통장과 같이 두께가 조금 있는 애들은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커버가 100% 완벽히 닫히지가 않습니다. 예, 약간 유격이 생겨요. 커버를 살포시 눌러주시는 거는 잊지 마세요. 이게 살짝 떠버리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백이 좀 검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스캔 속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캔 뜨고 프린팅하는 데까지 한 15초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레이저 프린터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잉크젯 프린터와 비교를 할 때 가장 크게 비교가 됐던 게 속도잖아요. 근데 얘 써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장당 출력할 때 예열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한 5초에서 6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단일 출력뿐만 아니라 연속 출력도 속도가 꽤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레이저의 척척척척 수준을 넘지는 못하지만 잉크젯 프린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스캔이나 복사뿐만 아니라 프린팅을 했을 때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은 단면 인쇄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뒤집어주고 인쇄 버튼 누르고 해야 하는데 얘는 양면 인쇄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참, 예전 잉크젯 프린터들은 프린팅 후에 문서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자칫 손에 잉크가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잦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문서나 물에 강한 안료 잉크를 사용해서 프린팅 직후에 손으로 만지거나 심지어 물을 뿌려봐도 손에 묻어나오는 잉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굴려본 요 앱손 무한 잉크젯 복합기 M3170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1년에 정말 난 손에 꼽을 정도로 프린팅만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할 만한 제품은 아니고요. 프리랜서, 1인 사업자분들 혹은 소규모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동급 제품들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비교해볼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체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로그에이였습니다. 빠이! 동급 혹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교 아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발음이 비교